네, 게스트를 확대해보는 시간 벌써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화려한 분들이 지금 나와주시고 계신데 오늘도 역시 굉장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노래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라지고 그만 유튜브 솔라시또 솔라입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솔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레오파드 입고 왔어요. 솔라 씨와 제가 함께한 노래 레오파드 인연으로 이렇게 또 오늘 아비스 클로즈업에도 오셨는데 아 나도 레오파드 입고 올걸. 아 있는데 살짝 기대했는데 네, 장난이고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 하고 네네. 놀아요. 노는 유튜브 규모가 아니잖아요. 유튜브 규모가 최근에 뭐 특별한 컨텐츠 같은 거 스포 살짝 해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아 최근에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무인도에서 네, 뭐 살아남는 네. 그런 걸 하고 싶다. 부시크래프트 곧 떠나요. 아 진짜요? 네. 와 제가 1박 2일에서 무인도 갔었거든요. 진짜 그냥 아무도 없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게임으로 해서 인기가 준비가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오히려 그냥 맨몸으로 갈 생각이에요. 아 후회하실 텐데 후회 진짜 세게 하실 텐데 옷도 원래 그냥 하나로 입고 가서 안 씻고 그냥 다음날 그냥 울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냥 원시인 특징. 네 그래서 그러겠다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다 너무 말리셔가지고 몇 개 좀 챙겨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그냥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요즘. 솔라시도.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소녀이셨어요? 우와. 저는 되게 조용했어요. 아 정말요? 네,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였던 것 같아요. 몇 살쯤에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되게 조용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한 명이 있었어요. 딱 한 명. 초 2때 그 친구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고학년이 됐을 때 따돌림을 당했어요. 아 진짜로? 친구들한테? 응. 소풍 같은 데 가면 좀 뒷자리 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랑 같이 앉고 아니면 선생님 뒷자리 앉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 괴롭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랑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제가 이렇게 진짜로? 혼자가 됐어요. 저한테 막 과자 같은 거 막 던지고 진짜로? 응. 먹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조용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앞에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좀 더 상처받지 않아요? 그때는 되게 상처 많이 받았죠. 되게 의외네요. 되게 뭔가 활발하고 인싸였을 것 같은데 아니요. 친구도 많고 되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다른 데로 갔어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렇죠. 피하고 싶어서 다른 학교로 갔어요. 중학교 때부터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을 만났나 보네요. 그때는 좀. 네, 지금까지 좀 만나는 친구들. 아, 아직도 인연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상처가 있었는데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도와준 건 친구들 역할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원래 내성적인데 막 상처를 받고 과자 던지고 막 이랬는데 친하게 지내줄 수 있었다는 건. 그럼 그 어렸을 때 가장 몰두하면서 살았던 건 뭐였어요? 어렸을 때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민이 없었어. 1도 없었어. 진짜 막 진로나 미래가 걱정되거나 이런 거 1도 없고. 하나도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즐거웠고 고민을 하면은 그냥 아 내일 뭐 하지 뭐 이런 정도. 내일만 사는 하루살이였어요. 본격적으로 음악을 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게 언제예요? 저는 좀 늦었던 것 같아요. 한 대학생? 아 진짜요?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아예 가수의 뜻이 없었고. 네, 저는 이제 승무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관광 관련된 그런 과로 이제 가가지고 잘 어울리신다.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막상 배워보니까 좀 저랑 이제 너무 안 맞아가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제가 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뭐 홍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부르다가 관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계 관계자. 아니, 업계 그 관계자분이 이제 이렇게 해봐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안 한다 했었다가 거절했다가
갑자기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기회가.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잘하나? 이래서 그때도 이제 오디션을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오디션 한 진짜 한 50번은 봤던 것 같은데. 정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떨어졌어요. 좀.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와. 너무 자만하고 연습도 안 했고 아 나는 무조건 될 거야. 뭐 이런 되게 자신감도 많고. 50번 떨어질 동안? 네, 그냥. 대단하다. 대단한 멘탈인데 계속 떨어지면 보통 주눅 드는데. 아, 그래서 떨어져서 처음에는 그냥 네. 아 뭐 여기는 나랑 날 담을 그릇이 아니지. 나랑 좀 안 맞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네. 그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집에서도 그냥 하지 말아라 해서 아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제가 딱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나 거기를 보고 내가 만약 여기서 떨어졌다 그럼 난 이제 안 하겠다. 그게 그럼 그게 이제 여기에 또 알겠다 우리.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솔라씨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앞에 50 회사에게 오히려 고맙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떨어뜨려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활동을 오래 해오시면서 사람들이 좀 제일 알아주고 들여다봐줬으면 하는 본인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있어요? 저의 음악에 대해서 그냥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 하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해도 저고 이거를 해도 저잖아요. 네네. 그 모습을 너무 이제 부정적이지 않게 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 앨범이 되게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고 음악이랑 보컬이 되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뭔가 다른 앨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다음에 제가 나왔을 때 지금의 저랑 또 그때 제가 또 달라 있을 그쵸, 테니까 그쵸.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좀 솔로 뮤지션으로서도 되게 기대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음에 솔라 씨의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엔 또 뭘 할까? 그 두상이 되게 잘 어울리는 두상. 네. 두상 영업은 확실했던 걸로. 네.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솔라는 이럴 거다라고 사람들이 쉽게 약간 예단하는? 마마무 자체가 되게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막 웃기고 막 유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를 만나면은 다들 깜짝 놀래요. 너무 왜? 말이 없고 다 조용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있으면 시끄러운데 그쵸. 다른 사람들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침착하게. 조용하게 있으니까 기분 안 좋은 줄 알아요. 네, 다들 진짜 얘네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진짜 많이 들었고 쟤네 왜 저러냐 기분이 안 좋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모습이 있나 봐요. 그게 그 사람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솔라 씨가 가장 신경 쓰고 고수하려고 하는 태도 같은 게 있어요? 모습? 제 인생에서 뭔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 직업을 하면은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좀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별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오히려 고민 안 하려고 네, 하고. 고민을 그런 생각이 많으면은 자신감이 네.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아까 어릴 때 생각 없으시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 어릴 때는 진짜 그냥 정말 진짜 머리에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지금은 아무래도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옆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 막 되게 많고 막 보면은 네. 막 저도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각 너무 많이 하고 빠져들면은 그걸 헤어나오는 방법을 찾기도 전에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가치관인 것 같네요. 되게.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솔라 씨의 음악에서 사람들이 좀 가장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있나요? 그냥 노래? 노래, 음악 네, 노래, 자체? 음악 자체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비주얼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도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노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래 안에 뭐 가사나 노래를 뭐 만들었을 때 그런 저의 그냥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다 보니까 중심은 음악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곡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백터라는 네. 노래가 네. 첫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네.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노래에서 좀 제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가사가 있나요? 처음 딱 나오는 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지금껏 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지금껏 난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걸 다 실현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고 뭐 중간에 뜨거운 입술로 뱉어 이게 네.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다 뱉겠다 눈치 보지 않고 신기한 게 그 솔로곡에 담겨있는 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앞에 인터뷰에서 하신 솔라 씨의 모습이 굉장히 잘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자신감 있었고 뭔가 생활 속에도 실행력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사야지 아니면 뭐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 아 오히려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아 일만 그래요? 네. 우와 진짜? 뭐, 옷 같은 거 살 때도 네. 다 입어보고 아 이게 나한테 맞나? 어울리나? 다시 벗고 집에 가요. 그러고 집에 가서도 아 그거 살걸 이러면 다음 날 다시 가서 사요. 아 되게 그런 거는 또 고민을 많이 또 갑자기 되게 사소한 것에서는 네. 오히려 신중한데 네 사소한 건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약간 특이하시네. 음악을 처음 했었을 때 솔라 씨와 팀으로서도 활동하고 있고 솔로 앨범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솔라 씨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이죠. 확실하게? 네, 저는 지금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자신감과 이런 자만심만 있었지 돈도 없고 생각도 좀 찌질했던 것 같고 아 오히려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또 지금 더 열심히 그쵸, 살려는 그쵸. 그래서 지금이 더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음악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리조트 사업. 리조트 사업. 네. 구체적이네요. 더 알아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여행을 가면은 네. 막 너무 막 좋잖아요. 막 정원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막 네. 뭐 다 있잖아요. 그런 리조트를 항상 보면서 이 리조트를 가진 주인은 누굴까?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검색을 해보고 막 그럼 만약에 그걸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음악을 못한다면 아 둘 중에 어떤 꿈을 선택하실 거예요?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면 저도 당연히 저는 지금은 음악이 좋고 60, 70 뭐 이렇게 된다면 뭔가 그런 것 해보고 싶다. 그럼 저 연간 회원권 좀. 아, 평생 회원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지팡이 짚고 가야지. 라비스 클로즈업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인간 김용성과 뮤지션 솔라 중에 본인에게 더 중요한 인물은 누군가요? 오늘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인간 김용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솔라라는 사람도 당연히 저니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인간 김용선일 때가 진정한 저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을 대할 때도 김용선으로 대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팬분들도 물론 솔라의 모습을 좋아하시겠지만 대할 때는 저는 김용선 로서 좀 팬분들을 대하고 싶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진심으로 내 삶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관계이고 싶으신 네. 마음이신 거네요. 좀 인간 김용성으로서 항상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랑도 좀 이렇게 깊게 소통하시고 교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라비스 클로즈업 5화에 솔라 씨가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신박했어요. 그래요? 신박하고 다행이다. 제가 얘기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팬분들이 그동안 못 보셨던 솔라 씨의 모습이 많이 드러났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좆댓구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우와 이런 거 모르셔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아. 이런 거에 내가 얽매여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야. 나는 욕하신 줄 알고 아니야. 이런 줄 알았어.